Our job to save the earth.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다 이런 뜻이지. Job은 직업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Earth Day. 지구의 날이 있대. 지구의 날이 언제일까? April 22nd.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래. 알고 있었어? The first Earth Day. 최초의, 처음 Earth Day는 언제 시작했을까? The first Earth Day was on April 22nd. 4월 22일이었대. 1970. 1970년. It has been celebrated. It은 여기서 Earth Day를 얘기하는 거지. 이 지구의 날은 celebrate는 기념하다 이런 뜻인데 기념한 거야 아니면 기념된 거야? 그치? 이렇게 쓰면 기념된 거잖아. 거기다가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보이지. 현재 완료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 예전부터 그러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쭉 기념이 되어 오고 있으니까 수동태도 필요하고 현재 완료도 필요해서 이렇게 표현됐어. 그 Earth Day는 쭉 기념되어 온 거지. With a lot of events. 많은 행사와 함께 기념되어 왔어. Worldwide. 전 세계에서 열려진 그런 행사. 열려지니까 또 held. 수동태가 필요하지. To support environmental issues.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린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기념되어져 왔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Earth Day, 지구의 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Our job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Earth Day started on April 22nd. 우리 22일 같이 이렇게 날짜를 읽을 때는 서수로 읽어야 되지. 기수하고 서수라고 있는데 기수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수 1, 2, 3, 4 이런 걸 기수라고 하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을 서수라고 하잖아. 여기도 보면 22일에 이렇게 써져 있어. 왜냐면 서수를 읽어야 되기 때문이야. 22nd라고 읽어야 돼. 22가 아니고. 1970년 in San Francisco.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70년 4월 22일에 시작됐대. Every year, 매년 America and over 190 different countries. over는 이상이지 190개 다른 나라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근데 190개 이상의 나라들이 celebrate the day. 이 날을 기념해. On Earth Day, 지구의 날에는 many people march. march는 행진하다. 그치? 뭐를 위해서 행진하지? For a healthy and green environment. 건강하고 또 푸르른 그런 환경을 위해서 행진을 해. In the streets and parks. 거리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Good morning, class. Today is April 22nd. Do you know why today is special? 너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지. 왜 오늘이 특별한지? 너는 왜 오늘이 특별한지 알고 있니? It is Earth Day. 오늘은 지구의 날이야. 우리 날짜를 얘기할 때 is로 주어를 쓰는데 해석은 하지 않지.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진 않지. 이런 걸 비인칭 주어라고 하잖아. 그치? We celebrate April 22nd. 우리는 4월 22일을 기념해. To try and keep the environment clean and green.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지? 그치. 이 환경을 깨끗하고 또 green, 푸르게 유지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있지. The environment started. 이 환경은 시작됐는데 뭐 하기 시작했냐면 pollute는 오염시키다라는 뜻이거든. 오염된 거지. 그치? 오염되기 시작했어. In recent years. 최근에. Many people were too interested in the growth of the economy.
여기서 to는 무슨 뜻이지? 그치, 매우, 너무 이런 뜻이잖아. to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건 좋은 건데, 너무 관심이 있으면 지나친 거지, 그치? 경제의 성장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경제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환경은 좀 우리가 소홀히 했지, 그치? 그래서 환경이 지금 이렇게 나빠지고 있잖아. They were not thinking. They는 여기서 사람들을 얘기하지. 생각하지 않았어. 뭐에 대해서? The protection. Protect가 보호하다 이런 뜻이잖아. Protection은 보호. 환경의 보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 오브가 있으면 뒤에 거부터 해석하지. 환경의 보호. The earth depends on. 지구는 depend on은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야. 너한테 달려 있어. 너가 그 지구를 지금 구하려고 돕는데 달려 있어. 너가 하기에 달려 있어 이런 뜻이지. Above all, 우선 무엇보다도 we should know. should는 해야 한다. 알아야 해. 뭘 알아야 할까? Why we must save the earth? 왜 우리가 반드시 must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왜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many cars release fumes. 매연이란 뜻이거든. release는 방출하다. 많은 차들이 이렇게 매연을 방출하거든. 근데 그 매연이 어떤 매연인지를 좀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어떤 매연이냐면 that cause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매연을 방출하고 있거든. 이렇게 매연을 많은 차들이 방출하면 이것은 lead to는 무엇무엇으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거든. 이런 것은 어디로 이어질까? The melting. melt는 녹다잖아, 그치? melting of glaciers. 빙하가 녹는 것. 그리고 and the change of climate. 기후의 변화로 이어지겠지. Also, the melting of glaciers. 이런 빙하가 녹는 것, 그리고 또, 기후가 변한 것은 can cause, 일으킬 수 있어. Many floods. flood는 홍수, 그리고 drought는 가뭄. 많은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작은 아까 매연에서 시작했잖아, 그치? 그런데 빙하가 녹고 기후가 변화하고, 그러니까 홍수하고 가뭄이 발생하고. As you can see, 너가 이렇게 보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pollution definitely affects. pollution 오염이지? 오염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things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things를 꾸며주지. that we need to live.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we must stop this.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겠지? so how can we save the earth?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wasting energy. waste는 낭비하다 이런 뜻이잖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is a big cause of pollution. 아주 큰 원인이야. pollution. 오염의 원인이야. 오브가 있으면 뒤에부터. We need to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절약하려고 노력해야 돼. To help the earth. 지구를 돕기 위해. You should turn off lights. Turn off. 끄다지. 불을 꺼야 돼. When you leave a room. 방을 떠날 때. 집에서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교실을 나갈 때. 다 쓰고 나갈 때는 이제 불을 끄고 나가야겠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You can also unplug. Unplug는 plug를 on. 반대니까 뽑는 거지. Plug를 뽑아야 돼. electronics,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을 쓰고 나서 플러그를 뽑아야겠지? When you are finished, 다 썼을 때.
It is great to recycle our paper and water bottles. 종이화구, 그리고 물병 등을 recycle,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여기서 is은 진짜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진짜 주어는 사실 재활용하는 것은, 그치? 종이하고 또 물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이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지금 뒤에 썼고, 앞에는 주어 자리에는 그냥 is을 써놨거든? 이런 걸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고, 뒤에는 진짜 주어가 진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 되고, 가짜 주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지, 그치? In addition, 거기에 더해서 또뭐 해야 될까? We can also finish the food on our plates. 우리 접시에 있는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끝내야겠지, 다 먹어야겠지. And not waste food. 그리고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되겠고, 그치? 그래서 먹을 만큼만 접시에 덜어야겠다, 그치?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If there is an eco group in school or the community. 학교에 또 아니면 우리의 동네, 지역 사회에 이런 친환경 단체가 있다면, 환경 단체가 있다면 join it. 거기에 가입해. Eco groups help the places around us. Places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니까 우리의 동네를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사는 곳을 stay green 하게 이렇게 푸르게 만들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입해. I hope you learned a lot about keeping the planet healthy. 나는 바래에 뭘 바라냐면 너가 많이 배웠기를 뭐에 대해서 이 행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행성이라는 건 그치 우리가 사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의 행성, 이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길 바래. Our planet's future. 우리 행성의 미래는, 우리 지구의 미래는 can be bright. Bright는 밝은이잖아. 어둡지 않아. 밝을 수 있어. Depending on, 무엇무엇에 따라서. Our love for it. 우리의 사랑.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은 뭘까? 그치. 지구에 대한 사랑.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따라, 밝아질 수 있어. If we don't save the Earth,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It will suffer. 지구는 고통을 받게 될 거야. From even more pollution. 훨씬 더 많은 오염으로. 그치. 더, 점점 더 오염되겠지. 그치. 저절로 좋아질 리는 없잖아. 그치. 우리 이렇게 모어를 같은 걸 비교급이라고 하잖아. 더 많은 폴루션이잖아. 그치? 이런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이븐이거든. 그래서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훨씬 더 많은 오염으로부터 지구가 고통받게 될 거야. 미래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겠지? 여기까지 할게.